안녕하세요. 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반 이제 오늘 개강이고요. 오늘은 2월 2일 또 2024 유아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요. 이제 뭐 한 분 한 분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해서 또 합격 사례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게 계속 찍고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또 합격자 선생님들의 이제 공부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들의 아무래도 합격이 이제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2차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던 선생님들의 합격이 아무래도 좀 높다. 2차가 만만치가 않아요. 1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 이제 2월 2일 이제 2월이지만은 지금부터 좀 당부드릴 점은 선생님들 2차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시라. 근데 제 강의 자체가 2차를 늘 염두에 두는 강의니까 제가 이끄는 대로 잘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합격하신 선생님들 봤을 때는 단순 암기형보다는 사고형 선생님들의 그런 합격이 조금 빠른 것 같다. 최근에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1월부터 많은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답이 안 써지고 안 풀리니까 어떡해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서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나 지금 당장 좋다고 나 자신을 막 속이면서 이 내용은 아니까 암기됐으니까 이러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시험에 못 붙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야. 목표를 항상 상기시키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긴장하는 건 굉장히 좋고요. 이제 1월 지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다 풀릴 것 같으면 지난 11월에 합격을 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준비를 처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다 풀리기를 바라는 거는 약간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는데 이게 매일매일 저랑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조금씩 푸는 게 무시 못해요. 이게 왜 옛날 속담에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력이 새록새록 쌓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붙었어요. 자, 선생님, 이제 다음번에는 바로 선생님들 차례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긴장하는 건 좋은데, 아니, 지금 문제 안 풀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러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그리고 제 자료 보고 문제의 그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이 이해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 해설을 봐도 아직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체크해 놓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모아놓거나 해서 다음에 이해가 가면 됩니다. 대부분은 아마 근데 제 설명을 듣고 해설 자료를 보면 아 이게 이걸 묻는 거였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쭉 해나가면 좋고요. 제가 이제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제가 막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좀 단순 암기 스타일보다는 조금 사고형 이런 선생님들의 합격이 조금 빠른 것 같다. 요거랑 두 번째는 2차에 굉장히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2차를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각성해서 2차를 하셨던 분들이 무난하게 합격하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꼭 붙어야겠다. 난 붙을 거야. 그런 자기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차차 제가 또 이제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영상도 찍고 또 그런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또 이제 제가 드리는 또 시사점하고 합격생 선생님들이 드리는 시사점이 선생님들께 드리는 그런 장점들이 다 각각 다 있잖아요. 최대한 선생님들께 많은 그런 공부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은 개론 암기장 요거 이제 개강하는 날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유아교육개론 정규반이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자, 진도를 제가 굉장히 느리게 나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숲이 있잎잖아요. 그러면 나무 잎사귀, 여기 나무 둥치의 결,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되게 좋은 점은 자세히 아니까 좋은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이제 뭘 봐야 되죠? 숲의 모양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은 어떤 거냐면, 아니 그러면 음원 파일에 다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음원 파일은 오직 암기를 위해서 진짜 줄여갖고 제가 빨리 암기하실 수 있게 짧은 시간 내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암기장 책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유아교육개론 책과 그 다음에 암기장 우리 음원 파일 드리는 그 암기 버전과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목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숲을 보면서도 내용까지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갖고는 절대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고 문제도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막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번 봤다고 우리 머리가 컴퓨터라서 착 스캐닝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자세하게 공부를 해나감과 동시에 요 과목은 이제 간략한 책으로 유아교육과정 우리 유아교육개론 책 우리 책은 원래 개론서가 얇지만 그래도 거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간략하게 줄인 책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때는 이제 숲도 보이면서 세부 내용도 정리가 되면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개론만 이제 2주 동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 과목의 특징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숲을 보면서 세부 나무의 모양까지 자세히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반이다.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나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과목은 암기장이니까 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도 하고 그날 암기한 내용을 정말 문제 형태로 많이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할 거를 제가 여기다가 띄워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기장 가지고 볼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 하면 발달부터 제가 봤을 때는 발달, 놀이, 평가, 유아교육 프로그램 요 정도까지 볼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놓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론, 자, 발달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놨지만 이것만 딱딱딱 읽고 지나간 게 아니고 사실 음원 파일 드리는 거는 거의 군더더기를 안 붙이고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 있게 꼭 필요한 설명만 붙였거든요. 이건 설명이 좀 자세해요. 자세하게 해서 구조가 보이잖아요. 구조가 보이면서 설명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문제도 풀 거예요. 자, 문제도 풀 건데 꽤 많은 문제를 풉니다. 자, 개론 우리가 개론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문제 수가 꽤 많아요. 자, 여기 뭐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혼자 놀인지 협동 놀인지 이런 거 찾는 건데 자,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기출도 가끔 들어있는데 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2월 달에는 기출 중심으로 문제를 또 되게 많이 기출반이 아예 진행이 되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드리는 기출반은 2월 달에 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출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지만 기출만 봐갖고는 안 돼요. 기출은 과거예요. 과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갖고는 안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과거를 완벽하게 대비하게 해드려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를 적중시키고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치게 될 미래를 확실하게 대비시켜드리는 것에 굉장히 큰 목표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강사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수진들과 함께 문제를 만들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혜명에서는 기출 철저하게 다루어드리지만은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를 더 많이 다루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선생님들 시험장 들어가 보셔서 아시지만은 문제가 너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멘붕 막 뭐야 이거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난이도를 생각을 해서 저희 모든 문제는 난이도 하는 없어요. 난이도 하는 없고 난이도 중상 이상입니다. 전부.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풀고 계시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는 거에 실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런 문제를 보다 보면 일단 마음가짐부터 쉬워져요. 아, 내가 문제 이렇게 많이 봤는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월부터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암기장 반에서도 암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암기장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론 본 강의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인맥부터 관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암기장에서는 인맥 관찰과 인맥하고 뭐 나무 결 뭐 물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이런 걸 돋보기 루페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제 숲의 모양까지 같이 보는 그런 공부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 개론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손 안에 딱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의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시험장에서 모르던 것을 갑자기 막 응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응용력이 막 생겨갖고 풀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 보셨던 엔수생 선생님들은 내 능력이 시험장에서 갑자기 초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초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예측한 대로 돼요. 내가 평소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예 못하던 게 갑자기 시험장에서 막 되고 안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꾸준히 연습하는 이 길만이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는 길이고 저랑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합격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꿈이 이루어져서 진짜 원하던 그런 이제 병설 단설 유치원으로 발령을 받는 게 보이잖아요. 곧 연수 또 다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여기서 공부했어요. 작년 이맘때 그분들도 다 여기서 공부했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음번에는 선생님들의 차례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회, 총 3회로 이루어지고요. 구정 연휴 때는 수업이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학원에서는 없고요.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 계속 찍어 올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줌이나 이런 거 또 셀카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찍어 가지고 구정 때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우리는 뭐 구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상 엄청 올릴 거예요, 그때. 그런데 학원 수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참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2022, 2023, 2024에 계속해서 이제 이지선 유아혜명에서 적중했고요. 이 전에는 왜 안 써놨나? 이 전에는 제가 합격의 법학원에 오지 않고 이제 수험가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고요. 합격의 법학원에 오고 나서부터의 이제 시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가에 나온 이후로는 계속 다 적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적중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제가 출제 인력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를 몇 년을 했습니까? 학과장 몇 년을 했는데 그 시험 출제를 대학 교수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니
계속 하던 일을 지금 갑자기 여기 나와서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적중하는 거는 뭐 학원가에 오니까 뭐 적중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고생 안 하고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만큼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 학과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제 친구들도 다 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는 이제 중견 교수였거든요. 교수가 되게 일찍 됐어요. 그래서 중견 교수 출신들이고, 뭐 제가 진짜 굵직굵직한 분들, 지금 뭐 유아교육계, 학계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유아교육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걸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험의 방향이나 결론적으로 유아임용을 지금 공부하는 게 베스트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그런 모든 교수들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 하고 그다음에 출제진들 있잖아요. 대학 교수진들, 출제위원 인력풀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밥 먹고 그 진짜 평생 그것만 공부했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진들이 뭐 김연아 선수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전문가거든요.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기 전공을 보는 시각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멘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수험가에 돌아다니는 문제들은 전부 일반인들이 낸 짝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시간이 낭비되니까 안 되고요. 진짜 이제 전문가들이 낸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제 수강생들은 문제 너무 흔하잖아요. 제가 막 던져드리잖아요. 막 더블 먹어도 보고 막 드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대학 교수진 진짜 전문가들이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 오시면은 문제는 너무 흔해요. 근데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전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일반인이 내 문제, 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하고 공부하시면. 근데 이제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평생 전공 분야만 연구한 사람들이 당연히 일반인하고 똑같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출제진들, 대학 교수진들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터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1차든 2차든 보니까 높은 점수를 받으시더라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답식 답안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답식 답안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좀 짠짠한 그런 스킬이 부족했어. 그게 아니에요. 서답식 답안은 암기도 필수 사항들이 다 돼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글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암기도 진짜 중요해요. 근데 뭘 암기할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암기해요?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AI도 아니니까 이걸 다 암기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현실 가능한 생각. 자, 누구나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갑자기 지금 내가 그냥 일반인인데 내 꿈이 나 삼성 이재용 될 거야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좀 달성하기 좀 너무 현실에 좀 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그런 내가 달성 가능한 뭐 얼마씩 어떻게 모아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직업도 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실에 근거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외운다는 게, 그걸 다 보고 외운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거는 일반인이 내 꿈은 나는 서른 살에 삼성 이재용 되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막 시간이 막 하루에 나 혼자만 100시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보면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명백하게 있어요. 풀타임 선생님들이든 일병행 선생님들이든 육아맘 선생님들이든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붙어요. 일병행 선생님들 많이 붙었어요, 이번에.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의 질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지, 이게 뭐, 막, 내가 갑자기 막 무식하게 이걸 다 외워버릴 거야. 그거는요, 그거는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서답식 답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암기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개론 암기장을 통해서 개론 부분에 있는 암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거고요. 암기만 갖고는 서답식을 못 써요. 철저하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론에서 이해를 했지만, 개론 제 강의에서, 기본 강의에서 이론을 이해를 했지만, 한 번만 이해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건 또 아니고 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개론 암기장을 통해서 이해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암기와 이해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는 서답식 답안이 하루아침에 써지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 과목은 전체 내용을 보고 암기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문제를 딱 풀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돼요. 몇 번 더 반복을 해야 완성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답을 잘 쓰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종합적 사고력, 서답형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암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뜻도 모르고 암기하면 이거는 100점 100패예요.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뜻도 모르고 암기해갖고 그게 무슨 종합적 사고력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암기랑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서답식 답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쓸 수 있는 서답식 답안 작성에 서답식 작성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돼요. 암기, 이해, 서답식 답안 작성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제 모든 강의 커리큘럼들은 저기에 목표가 있어요. 관역이 바로 저기예요. 그 관역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암기와 이해와 서답식 이거를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해하면서 급속도로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해하면서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의로 요 강의를 이 시점쯤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서답식 유아교육 개론반, 서답식 문제를 연습하는 반도 또 개강을 할 거예요. 그 반에서도 그 반은 문제를 훨씬 많이 풀어요. 이 반보다. 문제를 많이 풀지만 또 암기를 합니다. 그 반에서도.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제 암기장 음원 파일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면 한 5월, 6월쯤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게 겁은 안 나요. 그때도 엄청 잘 써지진 않지만 이제 겁은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난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 강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요 반은 3회로 유아교육개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혹시 N수생 선생님들 중에서 기본 강의를 듣는 게 너무 지루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암기장 반들을 꼭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본 강의 하나도 안 듣고 바로 몸풀 들어가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기본 강의부터 천천하게 들으시는 게 베스트죠. 근데 각자의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하게 기본 강의를 들으실 수 없다면
이제 그 유아교육계로 암기장,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거부터 출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과 N수생 선생님들이 다 필요한 강의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이론을 암기장으로 요약하고 암기할 수 있는 반이지만 제가 설명을 찬찬하게 해드려요. 자, 여기 암기장 자료는 이제 파일로 드릴 것이고, 암기장 교재, 암기장 제 교재를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릴 거고요. 책으로도 보셔도 되고, 파일로 보셔도 되고, 둘 다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출제위원급 교수진의 적중도 높은 문제들을 매 시간 보고 마지막 시간에 또 보고요. 자, 암기 사항.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서술 답안에 들어갈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총 3주로 이루어질 건데요. 자, 1주에 여기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부모, 교사론부터 시작해서 유아교육 사상사까지 다 끝낼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에 덜 끝낸 부분들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강에서는 요날 수업 시간에 먼저 1시간 동안 시험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요 앞에 진도가 좀 덜 끝난 부분들이 있다면 요때 그걸 이제 마저 하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진도를 좀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은 지금 이제 유아교육계론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연습하실 수 있는 반이고, 선생님들이 문제는 사실은 많이 풀수록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하프모의고사가 무료로 열려있는 기간인데 하프모의고사도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프니까 좀 보시기 쉬울 수도 있잖아요. 1월, 2월에 하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 후부터 이제 암기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OT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언제나 카톡 보내셔도 되고, 네, 카페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조금 달리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계획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공부 내용도 좋고 뭐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뭐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도 좋아요. 수험생의 그 마음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다른 고민, 인생의 다른 고민도 좋아요. 뭐 제가 이제 유아이명만 잘 알지 딴 건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적어도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기뻐해드리고 또 같이 슬퍼해드리고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해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생에 굉장히 이제 막 중고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인생에 막 여러 가지 폭풍우들이 불어닥치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 있는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저랑 인생 상담도 같이 많이 했어요. 서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부모님 관련 일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좀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뭐 시댁 뭐 관련 일도 있고, 자녀 관련 일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젊은 선생님들의 남자친구 관련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얘기도 저랑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고 이러면서 서로 저는 또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어드리고 이러면서 저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분들을 내가 이렇게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분을 더 많이 배려해드리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관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랑 얘기해서 선생님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 지금 2024 유아일명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처럼 내년에는 바로 선생님들 차례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반 재밌게 또 우리 같이, 왜냐하면 유아임용 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알수록 재밌는 거고 현장에 가면 애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밌게 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